안녕하세요, 선아켈리입니다. 오늘도 구직명언 같이 써보기 시작해 볼게요. 오늘은 좀한 문장이 좀 길어서 힘드실 수 있긴 할것 같은데, 그래도 천천히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. 피봇이란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 빠른 속도로 변하는 외부 환경에 기존의 것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. 피봇의 뜻을 한번 써볼 거고요. 또 하나 한 문장은 인생은 피봇의 연속. 이 문장은 또 짧아서 또 쓰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. 피봇자랑 뭐 상황, 전환, 예측 이런 단어들을 좀 연습을 하신 다음에 큰긴 문장을 한번 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. 왜냐하면 긴 문장은 좀 내가 쓰고 싶은 중심 단어들을 좀 다른 글씨보다는 좀 예쁘게 잘 써야 그 문장이 끝까지 갈수 있는 힘이, 쓸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몇 단어들은, 쓰고 싶은 단어, 중심 단어들은 좀 연습을 몇번 하신 다음에 긴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. 한번 써볼게요. 피봇 자체를 좀 크게 써볼게요. 피부이라는 좀 작게,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피봇의 뜻을 한번 쓸 건데요. 얘네들보다는 좀 작은 글씨로 써줄 거예요. 예측 불가능한 펜 끝으로 최대한 써주세요. 상황은 좀 두껍게. 환경자는 조금 크게 썼어요. 기존의 것을 피봇이란,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을 조금 이 글씨보다는 작게 해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해서 한번 써봤고요.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름도 써줬고요.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해서 천천히 써보시고요. 쓰다가 어떤 한 글자가 뭐 불자든지 뭐 변자든지 이런 글자가 마음에 안 드셔도 일단 끝까지 다 쓰세요. 다 쓰신 다음에 보고, 아, 내가 체크를 하는 거죠. 이 단어는 마음에 안 들고, 뭐이 단어는 내가 이렇게 써볼 걸. 신경을 쓰신 다음에 다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. 마음에 한 단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스톱하지 마시고요. 일단 끝까지 다 쓰세요. 이번에는 인생은 피봇의 연속 한번 써볼게요.
인생자를 좀 두껍게 피부 이런 식으로 문장을 삼각형으로 구성할 수도 있겠고요. 한번 더 써볼게요. 느낌으로 쓰실 수도 있겠죠? 이렇게 또 이름도 써줬고요. 오늘은 인생은 피붓의 연속과 아까 피붓이란 문장을 한번 써봤습니다.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. 또 내일도 구장 명언 쓰기로 또 영상 찍어서 올게요.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. 내일도 만나요.